오늘처럼 산에 눈이 쌓이는 겨울철엔 멧돼지들이 먹잇감을 찾아 민가로 내려오면서 위험한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. 특히 12월에서 1월까지는 멧돼지가 짝을 찾는 기간이라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8일 북한산 중턱에 수컷 멧돼지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. 잠시 탐색전을 펼치는가 싶더니 이내 격렬하게 상대방 머리를 들이받습니다. 내려온다. 짝짓기 시기에 민감해진 수컷들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. 멧돼지의 교리기인 12월부터 1월과 번식기인 5월은 세력권 형성 및 새끼 보호 활동으로 마주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하루 전 북한산 등산로 초입에 전 탈진한 순놈이 발견됐습니다. 병든 멧돼지가 먹잇감을 찾으러 내려왔다가 죽은 겁니다. 굶주린 상태에서 등산객이라도 마주쳤으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.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멧돼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며칠 새 눈이 많이 내렸고 올겨울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수렵이 제한돼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. 멧돼지 발작이 지금 저 옆에까지 와 있어요, 집에까지. 예. 그러니까 이제 언제 집 안에 들어온다는 보장, 뭐 앉는다는 보장 못 오지. 서울에서만 이틀에 한 번 넘게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됩니다. 새벽에 인적이 드문 길로 산에 오르는 건 피하고 마주치면 도망가기보다 몸을 숨기는 게 안전합니다. SBS 송인호입니다.